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살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또제 자아에 또 이렇게 성령님께 죄송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참 이제 저 이렇게 너무 이제 명확해졌던 게 뭐냐면 물이 있고 내 안에 내 나라는 그릇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도 계신 건 사실인데 완전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양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서 오늘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렇다면 정말 또 현실적인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순간순간 제가 올라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요. 좀 실전인 것 같아요. 실전. 실전, 예. 실전편. 주님과 사는 것은. 때로는, 성령 실전편. 네, 때로는 너무 처절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처절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차를 차려오십시오. 네. 차례 차례. 계속 못살린 순서를 더 하고 계셔서. 차례는 못살린 그쪽이 먼저신데. 네. 아주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 예. 오늘따라 두 목사님이. 하명 받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계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최고 절대 명령, 지상 명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를 듣고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보통 생각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딱 그 소식을 듣고 막 갑자기 에너지가 솟고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능력이나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한 50일 정도 후에야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50일이 더 지나고 나서 그들이 확 에너지가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삶이 된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66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때 말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이미 오셨어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셔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거를 믿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이제 펼치면 되죠.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번. 뭐 앞에 설교를 길게 많이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말씀을 앞에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 팁을 이렇게 준다면 이 성령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럴 때 그 수위 조절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성령님이 나를 떠나거나 내게서 이렇게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 또 삼손이나 사울왕에선 성령님이 떠나셨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과의 거리 유지를 항상 긴장되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결한 삶이다.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조심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아신다. 아멘. 통찰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긴다. 아멘. 내 삶을 핸들링해 주십시오. 내 삶을 조정해 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